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드디어 락다운이 풀렸어요. 일단 전체 다 풀린 건 아니고요. 다행히 낚시 같은 이런 레저 스포츠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 다 막혀 있었는데 5월 5일부로 워싱턴주는 풀렸습니다. 풀려서 오늘 저희 가족이 송어를 잡으려고 송어 낚시하러 왔어요. 여기는 워싱턴주에 있는 그 에벌딘이라는 곳에 있는 작은 호숫가고요. 여기에 양식된 송어를 여기 많이 이렇게 풀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크리스가 왔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지금 저희 뒤에 여기에 저희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요. 오늘 낚시를 한번 해서 송어를 잡아서 오늘 저녁에 송어를 한번 구워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제가 낚싯대 두 대를 펴놨습니다. 저는 낚시 라이센스를 구매할 때그 1년짜리 콤보였고 전부 다할수 있는 그 낚시 라이센스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구입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낚싯대 두 대를 필 수가 있습니다. 두 대를 필 수가 있고 원래 이제 콤보 중에서도 좀 금액이 낮은 거는 한 대밖에 필수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 버전을 구입을 하시면은 낚싯대 두 대를 이렇게 펼치셔서 낚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어 낚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좀 꼽아놓는데 이렇게 꼽아놓고 미끼를 달아놓고 기다리면 송어 낚시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송어가 물면 위 초리대가 막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기다려 보고요. 이제 막 설치를 끝냈으니까 고기가 잡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리대 보이시나요? 잡혔나?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잡았다. 이제 고기 잡았어. 진짜요? 봐봐. 크기는 그렇게 큰지 않은 것 같아. 아닌가? 아니, 조금만 가져가. 응? 조심해. 물고기 되겠네. 이제 봐봐. 너 잡았어. 오늘 첫 물고기 송어를 잡았습니다. 예. 민준이 저렇게 할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 누구? 물고기한테 가만히 있어. 그런 거 저거 빼주려고. 뭘? 아, 이제 아빠가 잡으려고 가시를 던졌는데 가시를 제가 물었잖아. 가시를 빼주는 거야. 다른 거또 잡으려고. 피 나온다. 민준이 저렇게 아빠처럼 할수 있겠어? 좀 무서워? 그럼 잡기만 해. 누가 뽑는 건데? 그러니까 만지지 마. 아빠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잡힌 거 같은데. 요거 잡힌 거 같은데. 지금 두개다 바람이 좀 불어서 지금 좀 타닥 치고 해야 되는데 타닥 치진 않고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이거 돌려. 돌려. 이렇게? 응. 돌려. 돌려봐. 엄마 아프고. 아빠. 여기 돌려. 돌려. 잡았어, 민철아. 돌려봐, 돌려. 잡아. 어디 갔어? 엄마. 잡았다. 엄마. 어때, 봐봐, 봐봐. 민주 잡았다, 물고기. 민주 물고기 잡았다, 그지? 네, 여기 지금 제가 낚시를 하러 와서 고기를 지금까지 so far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송어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제 손바닥 하나 반, 그 정도 되는데, 좀 작은 편에 속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좀큰거 잡은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5마리 중에 2마리 잡았으니까 3마리 잡힐 때까지 한번 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낚싯대 초리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입질을 좀 가늠하기가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막 지금 미끼도 좀 많이 따였고, 그런데 물고기는 안에 많이 있는데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좀 덥거든요. 간만에 날씨도 너무 지금 좋고, 그래서 한참 지금 점심때이고 해서 고기들이 밑으로 좀 숨었는지 활동을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오전에 11시 때는 조금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2마리 잡았거든요. 그 뒤로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지금 너무 더워갖고 저희 애들도 지금 차에 들어갔어요. 차에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나오려고 지금 들어갔는데, 그 정도로 오늘 지금 날씨가 더워요. 한 8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월달인데도 지금 갑자기 날씨가 지금 더워져갖고 좀 많이 더운데, 그래서 물고기들이 지금 활동을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꽤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낚시들 하고 계시고, 저쪽 끝에서도 지금 낚시들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쪽 끝에서들도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지금 두 마리를 잡았는데요. 애들이 너무 더워하고, 지금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갖고 오늘은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냥 간단하게 낚시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저희가 뭐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땡볕에 지금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운 좋게 두 마리를 잡았고요. 무지개 송어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이 조금씩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별로 락다운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한적한 강가나 호숫가로 오셔갖고 낚시 같은 것도 이제 풀렸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